고맙습니다. 김영희 씨의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안방극장의 영원한 여왕님. 일일 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의 최진실 씨가 오늘은 화려한 여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현장 착한 남자 이현석과 함께 하십니다. 자, 진실이 누님이 있다는 이곳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드라마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옷을 잘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특별한 촬영을 할 때만 이런 옷을 입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이재용 씨가 이 모습을 보면 그 성현아 씨를 보려고 부러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꾸몄다 꾸며도 성현아 씨의 뭐 아름다움은 따라갔습니다. 네. 오늘의 화보 촬영 사진 작가는 바로 탤런트 성현아 씨의 실제 남자친구 강영호 작가였는데요. 아주 특별한 촬영 방법으로 소문이 자자한 강영호 작가 그리고 베테랑 모델 최진실 씨의 만남. 역시 기대했던 만큼 멋진 사진 나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백지 상태의 매력 있죠? 최진실 씨는 연기자를 떠나서 아티스트의 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야, 강 작가님의 그, 그분과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 더 웃음다. 그렇죠. 두 분 모두 최고! 의문 정답이죠. 자, 이어지는 촬영. 누가 모델이고 누가 작가인지 모를 정도로 호주를 함께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 최고의 모델과 최고의 작가가 만났을 때 머리를 살짝 밀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잡아 당기기도 하면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아 유머차신이죠? 예, 행위 예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사진들. 여자는 아, 명작이죠? 여자기 나름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뭐 대놓고. MBC 시청률은 최진실 씨 하기 나름이다. 최진실 씨의 연기가 아, 요즘 신이 왔어요. 칼날 위에 선 연기. 작품 쭉쭉 삽니다. 그냥 연기가. 어우. 제가 무슨 연기 했는데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 하나하나 꼽자면은. 그래도 하나만 꼽아보세요. 짧은...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장면은 이런 장면들이겠죠. 세탁기를 타기 위해서 감하게 무대 위로 오른 최진실 씨가 리듬을 이제 슬슬 타다가 표정은 아주 진지하고 몸동작은 아주 현란하게 막춤의 정석이라고나 할까요? 깔끔한 마무리. 정말 명장면이죠. 자기 몰래 작은 여자와 이중생활을 해오던 남편의 배신을 뒤늦게 알게 된 최진실 씨. 충격에 빠져서 말을 잃게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정말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실감나는 연기입니다. 지금 봐도 눈물이 좀 시큼하죠.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증시 할머니까지 모시고 제가 살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이에요. 그냥 할머니 붕어빵 챙겨드리고 이런 신들이 방송을 보는 우리 그 우리 지금 아들, 딸, 그 나이대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그 신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그 드라마를 혹시 보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재룡 씨가 제 남자친구 알지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예 엄마 남자친구지 이래요. 오늘 또 이렇게 또 같이 방송한다고 또 남자친구로 생각할라. 아저씨는 리포터 그냥 인터뷰하러 온 거야. 오해하지 마. 조만간 한번 밥한번 사줄게. 약속 지키셔야 돼요. 우리 애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해요. 아이들아 밤이 늦었다. 자고. 네. 최진실 씨하고 꼭 한번 커플 연기를. 정말 권상우 씨 하면은 너무 멋있잖아요.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여자들이 바랄 거려. 물론 이윤석 씨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방식이 동생 광태를 봤었는데 저 친구 정말 연기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봤던 작품이고 권상우 씨와 동태규 씨 중에 이제 한 분을 같이 파트너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삼각관계는 안 되나? 아, 한 명만 찍어서 찍어야 돼. 그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권상우 씨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안 되는 사랑인데 저를 따라다니고 저는 봉태규 씨만 바라보고 자 상상 한번 해보죠. 지금 삼각 네 최진실 씨가 스스로 기획을 접었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나쁜 여자, 착한 여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로지 지금은 나쁜 여자, 착한 여자밖에 없어요. 왜 이래?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숭이들과 고릴라, 그들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MC 몽 씨가 드디어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는데요. 그 감격의 순간 함께 하시죠. 대자연 속에서 마치